오. 아이씨, 아이씨. 내 형이가 우와. 얼굴 마사지.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체육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은이가 송기은 보디빌더가 왔습니다. 강해지고 싶다고 왔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인 송기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 취미로 이제 MMA를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좀 더 강해지려면 레슬링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럼 레슬링 하면 딱 서령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한번 배워보고 네. 서령 바로 따오시려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네.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테스트를 또 우리 짱돌 코치랑 한번 또 해보고. 근데 일단 저 귀띠지가 문드러져가지고 저런 애들이랑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가. 테스트, 입관 테스트? 아 그렇죠. 입관 테스트를 한번 네, 스파링을. 몇 살이에요? 네. 저 31입니다. 대한민국인 거 알지? 예. 야 너보다 한 살 많아. 예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자. 예. 세게 하지 말자. 예. 알지? 예. 어? 집중하자. 글러브 못 낄까요? 글러브? 예. 맨손이다 이 새끼야. 가시죠. 야 글러브 끼시고 아 16온스 안전을 위해서 16온스 끼시고 자 이렇게 스파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장비 착용하고 오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를 복싱으로 하겠습니다. 네, 복싱으로. 우리 링 FC 2연승 지금 무패 파이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씨앗 뛰는 걸 직접 현장에서 봤는데 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네, 지금. 뜨거워졌어요. 네. 자, 준비. 시작. 오, 송기은 선수. 오. 그렇죠. 클린치까지도 써도 되죠. 사우스포로 바꿨습니다. 지금 김은성 선수. 짱돌 코치. 스위치로 잡아주고요. 자, 서로 리치 싸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네. 그래도 기은이 열심히 했네. 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네. 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오이. 오호이. 오호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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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아 그래도 근육 때문에 가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가드가 생각보다 잘 되는 편. 자 일부러 뱉은 거 아니죠? 힘들어서 일부러 뱉은 거 아니죠? 아 맞는 거 같은데 힘들어서 일부러 뱉은 거 같은데? 아 이거 이빨이 빠진 거 같은데? 저 틀리가 빠진 거 같은데? 자 1라운드 종료. 아니 그래도 생각보다 쉬는 시간 좀 쉬는 시간 네. 생각보다 이 가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근육 때문에 네. 가드 그래도 잘 되는 편이네요. 아, 10초만. 10초만. 10초만 얘기하고. 근육이 큰 게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MMA 룰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MMA 룰로. 태클까지 포함해서 MMA 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쉬었어요? 아, 귀뜩이 문드러진 애들이야. 레슬링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볼게요. 레슬링 가볼게요. 자, MMA 룰로 준비. 시작! 아, 태클 바로 들어가죠. 자, 김은성 선수 태클이 깔렸습니다. 깔렸으면 일어나야 돼요. 예, 그렇죠. 케이지 기대서 오, 잘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아주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오케이. 자, 사이드로 잘 쓰고 있네요, 그래도. 네. 여기서 넘어 이렇게 괴롭히다가 넘어지면 스프를 했습니다. 나이스. 야, 끊겨졌습니다. 끊겨졌습니다. 스탑.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서. 레디, 파이트! 다시 또 태클, 스프롤. 자, 오케이. 거구가. 이렇게 깔리면 끝납니다. 일어나야 돼. 벽에 기대서 일단 앉아야 돼요.
일단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 앉아야 돼. 안, 어, 뭐야 뭐야 하체 관절기? 어 그거 했다가 엘보로 당한 거 알죠? 기브업. 스탑. 한 번만 더 기회 줄까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열 번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준비, 레디, 파이트! 나이스! 다시 지옥 그라운드로, 지옥의 그라운드로 갔죠. 오, 자, 그렇게 누우면 안 돼요. 그렇게 자꾸 앉아야 돼요. 자꾸 앉으려고 해야 돼. 자꾸 앉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자꾸 앉으려고 해야 돼. 노노 자꾸 앉으려고 해요? 이러셔야지. 기브업 얼굴 마사지. 안돼 이렇게 안됩니다. 오 좋아 여기. 어떻습니까? 기태기 문드러진 새끼들이랑 내가 진짜. 아이고. 기태기 문드러진 애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마세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나면 안 돼요. 저, 어땠는지. 뭐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와.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무거워요. 잡혔는데도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 때문에 뜨거우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안 꺼져서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보실 때는 좀 어떠셨는지 아니 그 조언을 한번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그 뭐야 태클이나 그런 방어 같은 게 조금 부족하고요. 레슬링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약간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좀 심어주면 또 금방 또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근데 귀때기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무너지면 어떡하죠? 어떻게 돼요, 아니 다시. 그게 더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봐봐 나 봐봐. 와 진짜 이렇게 되고 원래 우리처럼 생긴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파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별로. 우리처럼 생긴 사람들은 우리라니 귀가 이렇게 같이 돼야 또 이렇게 좀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자 복싱이랑 MMA랑 이렇게 입관 테스트 해봤는데 아 요거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기은이가 맨날 이제 뜨겁다 맨날 그러거든요. 네.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보려고. 아 오케이. 네, 요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요? 존나 뜨거우니까. 진짜로. 자 요거를 예. 네. 요 안에서 발을 하나씩 집어넣고 난타전을 하는 거죠. 아 오케이. 네, 오케이. 환불 되나요? 자 이제 뜨거운 난타전을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잠깐만요. 아. 누가 맞을 건지 느낌이 오나 봐요. 사운드가. 아니 누가 맞을 건지 느낌이 오나 봐. 고. 발 뛰는 거 아니죠? 오. 아니 뭐. 아이 다들. 오. 봤을 때 기은이가 그 저기 하체 운동으로 런지를 많이 하나 봐요. 약간 스쿼트 런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이크 타이슨, 유노? 마이크 타이슨. 네? 마이크 타이슨. 아 스텝을 못 움직여서 그렇게 했던 거구나. 아, 원래 원래 일로 들어갔어야 돼. 원래 이 정도 움직여. 아니 다쳤잖아요. 아 시작인데 네. 아, 수술을 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 핑계를 대자면 또 그런데 아, 어쨌든 뭐 이런 뜨거운 투지는 제가 봤습니다. 우리 기은이의 그런 레슬러로서 MMA 그 파이터로서의 성장기
어떠실 것 같은지 한번.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일단 뭐 보통 맞으면 이제 뭐 포기라거나 진짜 막 좀 엄살을 부릴 텐데 그런 게 일단 포기 없어요. 없어. 네. 남자 알지? 너무 뜨겁어. 외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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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 됐다. 오케이. 자 앞으로 우리 기은이와 이 성장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이 컨텐츠로 보여드릴 거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나 뭐 이런 MMA적인 부분이나 레슬링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알려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든데 이거 되겠습니다. 저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루도 안 힘들어하고 있는데 프로의 벽은 진짜 높습니다. 어떤 종목이거나 이제 프로가 있는 건 진짜 리스펙할 만한 그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서 빨리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프로가 돼야죠 한번? 아 좋습니다. 네. 뭐라도 뭐 그냥 내보내주시면 나가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저 아유 한 번만 더 뜨겁다고 하면 입 굳어요. 화상 입어요.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로. 알았어. 카메라 렌즈 녹은 거 봐 지금. 렌즈 고장난 것 같은데? 아니 앞으로 네, 앞으로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